내가 뭔가를 해도 이랬다 저랬다. 내가 끝까지 하지를 못해. 내 마음에 변덕도 심하고 변사도 심하고 고개 끄덕거리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해도 열심히 했다가도 금방 실정을 내. 변덕이 심해, 우리 기준님. 이 집에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셔? 뭐가 토하고 있잖아. 막 머리가 너무 아파.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2년 조금 넘었어요. 2년? 아휴. 근데 내가 막 뭔가를 지금 내가 남 밑에서 일은 못한다 그래. 성격이. 내가 하고 싶어도 남 밑에 있으면서 조금만 뭐라 싫은 소리 들으면 내가 안 해. 뭐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고 내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 무슨 일 하세요? 얘기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힘든 건 아니고 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근데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끝맺음이 없어. 네, 뭔가 내가 그냥 확실하게 이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주업이 이거예요가 없어. 맞아요.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찔끔찔끔 하다가 싫으면 말고 하다가 싫으면 말고 그게 우리 기준님이야. 만다기보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그니까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갖고 거예요. 네. 있다고. 찔끔찔끔찔끔찔끔. 그 하다가도 내가 만약에 하기 싫으면 안할수 있는 그런 거고. 내가 이 우리 대주님하고 한 집에 사세요? 네. 한 집에 살아도 한 집에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네. 살아요. 내가 근다고 뭐 사랑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이 얘한 집에 한 집에 산다고 다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셔. 근데 우리 기준님이 내가 자식에 대한 그런다고 애착이 아주 많아서 이 아이를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것도 없다. 그냥 내가 부모, 엄마로서 할 도리만 한다 이래. 맞으셔. 그래서 내가, 아휴. 근데 이 아이도 엄마 하는 짓이 그다 그렇게 살갑게 엄마한테 다가와서 뭐가 없어. 그러다 보니 이 집에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나만 혼자 살고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아직 모르 사춘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사춘기? 최근에 얘가 작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한테 약간 반항도 심해졌고요. 내가 그런 게 되게 심해요. 근데 이 집에 이 들어와 있는 상문으로 인해가지고, 이 아이도 그 상문을 받아서 타요, 지금. 그래서 작년부터 이 아이가 되게 많이 엄마한테 되게 많이 좀갈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또 있잖아. 되게 많이 살갑게 되게 잘해.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제가 볼때 뭔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가지고 근다고 엄마가 되게 부모 복이 많아서 돈이 뻥뻥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근다고 뭐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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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주머니가 풍성해 보이진 않는다. 맞아요. 맨날 한다고 뛰어다녀도 계속 뭔가를 메꾸고만 살고 있다 그래. 그 가끔은 내가 이거 일을 왜 하지 싶은데도 또 당장 돈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 우리 맞아요. 기준님은. 그래서 내가 푹 그런다고 쉬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엄마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울증은 내가 볼 때는 이 아버지하고 상관이 있는 걸로 보인다. 내가 이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년이라고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는 아버지를 못 보낸 걸로 보여. 내가 아빠를 붙잡고 있고 가시는 아버지, 왜이 아버지 말 한마디 못하고 가셨네?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렇게 갈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갔다 그래, 갑자기.
되게 아빠한테 아픈 손가락이고 아빠가 봤을 때는 뭔가를 되게 해주고 싶었는데도 뭔가를 못 해줘서 안쓰러운 게 우리 자손이었단다. 우리 자손 마찬가지 내가 아비에 대해서 정도 많다. 아비에 대해서 애착도 많다. 그러다 보니 아빠를 못 보내. 우리 기주님이. 보내줄 건 보내주셔야 망자도 어딘가를 갈 텐데. 근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준 것도 안 보이고 차라리 아빠가 아파서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뭔가라도 이렇게 해줘서 했었으면 내가 좀 아쉬움이 들었을 거래. 근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가셨대요. 그러다 보니 그 아쉬움도 크고 우리 기준님도 아쉬움이 큰 만큼 우리 아빠도 우리 기준님을 맴돌고 있어요. 근데 집안에 상문이 들어있고 집안에 같이 상문이 또 하나 더 껴져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죠. 상문이 들어있는 거니까. 가는데 순서 없어요, 엄마. 망자가 집안에 들어와 있고요. 엄마 집에 저승사자 아직까지 상문을 안 벗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상문은 계속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있다면 어른의 건강을 챙기시고요. 상문은 푸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 아이도 내가 상문을 타다 보니 더 작년부터 삐딱하게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사춘기 바람 아니에요, 엄마. 사춘기라면 벌써 얘는 사춘기가 중학교 때부터 엄마한테 반항을 했어야 돼. 그지? 우리 기준님아, 내가 건강 좀 챙겨란다. 어깨, 허리. 건강 챙기시고요. 어깨허리만 챙기면 되네. 지금 현재 당장 들어있는 거는 그래. 내가 그리고 어떻게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다 아프고 다 무거워. 네, 다 내가 쉬지도 못하고 내 몸을 내가 챙긴 게 없어. 관절도 너무 아프고. 응. 그중에 들어있는 게 이거야. 더 심한 게. 그러다 보니 내가 건다고 병원에 간다고 해서 특별한 병명이 나오진 않을 거야. 궁금한 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또 뭘 해야 될지 궁금해. 이것저것 하고는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뭘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그 뭘 해야 될지는 적성이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나아져야 되잖아요. 재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줄어들어요. 마이너스가 돼요. 자꾸. 근데 내가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저는 사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남편분이 돈을 허투루 쓰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 기준님은 내가 벌어서 내가 좀 내 자리를 잡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근데 남 밑에 일을 못 한다고. 내가 내 성격을 죽이고 응? 내가 좀 그래도 있어야 되거든. 뭐 주식 같은 거 하세요? 아니면 뭘 하세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뭐 하나는 장사 같은 걸로 보여.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랑 식당도 하고 요양보호사도 하고 보험 설계사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카페 알바도 하고 남 밑에 잘 하는데. 근데 우리 기준님아 이렇게 내가를 다 하면서 뭔가 하나 집중적으로 내가 뭐 파고들어서 막 하는 게 없어. 네. 그 막상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딱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겸할 수 있게 시간이 이렇게 짤수 있는 거라서 그 이렇게 같이 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근데 겸할 수 있어서 겸하는 건데 이 중에서 뭘 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뭘 붙잡을 하나만 붙잡을 것도 아니잖아. 돈이 많이 되면 그쪽으로 붙잡아야죠. 다 연결해서 할수 있는 거라며. 근데 내 몸은 언제 쉬니? 그러니까요. 다 넣다 보니까 새벽에 6시 눈 뜨고서는 움직이더라고요. 딱히 뭐가 재주가 없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근다고 또 우리 기준님이 딱히 내가 뭐 말을 막 잘하고 보험 설계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내가 말을 막 잘해서 사람들이 그럼 그래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초반에는 좀 열심히 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그 바로 전에 아빠랑 같이 뭔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를 같이 하려고 아빠랑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딱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 당장 내거뭘할 그거 여력은 없다. 없어요. 내가 뭔가 시작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시작하지. 근데 우리 기준님아, 소소히 나가는 돈이 많단다. 이 푼돈이 역시 쉽단다. 목돈은 손을 보들보들 떨면서 하는데, 10만 원 미만의 그런 돈들이 있잖아. 엄청 많이 세고 있단다. 새는 걸 막아라. 이 어디 뭐 그하면 되게 있잖아 뭐 몇만 안 하는 거는 되게 쉽게 생각해서 이거 뭐 이게 되게 그런 좀 쓸데없는 게 집에 억수로 많단다니 그런 것만 줄여도 된단다 어디 건다고 뭐큰거 덩어리 돈쓴 것도 안 보인다 건다고 집안에 뭐딴 사람들이 돈을 줄줄 빼가요 소리도 안 나오거든 그럼 돈 쓰는 사람 하나 빼도 있나? 더 들어오는 내가 사람이 그렇게 들어오죠. 고생해서 번 돈인데, 정말 쓸때 써야 되거든? 근데 보상 심리처럼이잖아. 그 푼돈으로 보상 심리를 받고 있단다. 내가 할 거면 큰 거를 차라리 한 개를 딱 사든지, 뭔가 돈될걸 재테크를 하든지. 근데 이렇게 직업은 많이 갖고 있지만, 정작 나한테 돈 되는 직업이 없어. 그리고 의욕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진 않아, 우리 기준님아. 내가 뭔가 지금 아까도 뭘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을 해줘도 안 움직여. 또 생각하고 생각만 수십 번 하고 앉았단다, 우리 할매가. 이거야 내가 지금 당장 닥쳐있고 앞에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요, 내가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걸 준비를 하세요. 손으로 뭘 하는 거?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죠? 네.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걸 하란다. 그래서 뭐, 엄마하고 식당을 하면서 뭐 거기서 반찬도 같이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뭐내 가게를 갖고 있다면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래. 가게를 할 거면 나중에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당장 뭐 그게 돼요. 근데 가게를 차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내가 손으로 아까 하는 걸 좋아한다며요. 그럼 내가 손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거를 나가서 뭐 조그마한 애들 뭐 요새 애들 간식이든 뭐 아니면 요새 뭐 미니어처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면 그쪽으로 하는 걸 해보셔요. 준비를. 그러면은 머리를 쓰거나 아이디어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응. 만들고 내가 직접 띄어가지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머리로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로 써야 되는데, 뭐, 얼마나 움직여요, 머리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처음에만 막 달려. 끝이
치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해서 못 먹고 살아요. 그나마 몸은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는 게 우리 기주거든. 그 몸이 괴롭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나 보내드리세요. 아빠 옆에 맴돌고 있으면 안 좋아요. 내 자식이 안쓰러워. 그러다 보니 돌아가신 망자가 내 자식을 만지면 가시손이 돼요. 우리 기주님도 아빠에 대한 것 때문에 여기에 먹먹든가 풀지 못하는 뭔가 한 같은 게 맺혀있다. 그지? 그래서 보내드릴 분은 보내드려야 되고 정리하실 분 정리해서 내가 또다시 새로운 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둘째 아이도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학업이나 얘 진로나 뭐 할 때 제가 뭐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고1이죠? 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엄마 딱히 막 그게 없다. 엄마 혼자 알아서 한대요? 응. 엄마한테 크게 기댈 마음이 없고 그리고 지금 아기가 지금 딱히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어 애가. 자기도 멍해. 뭘 해야 될지. 고민만 많다. 엄마하고 똑같대. 몸이 안 움직인대 야도. 이것만 막 앉아갖고 맞지? 앉아갖고 막 생각만 있잖아. 하루에 수십 번 여러 가지 한다. 막 어느 날은 뭐 저 대학도 갔다가 이 대학도 갔다 저 대학도 갔다 혼자 난리다 야도. 엄마하고 똑같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 지나고 나면 뭐 그래도 이 아이 마음 잡게끔 도와줄 테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생겨요? 생기게끔 만들어줄게. 얘도 생각이 많아. 얘도 내가 이것도 해볼까 저거 생각이 많다고. 그래서 자기가 결론 내릴 거야. 그러니 그때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엄마가 손을 내밀어주면 돼. 신랑은 건강은 괜찮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 신랑은? 우리 기준님 마음속에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 뭐 있기는 하는가? 뭐 좀 아파서 내가 짠하죠. 누워있을까 봐 걱정인 거잖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차라리 막 싸돌아다니면 걱정이 안 되고 네. 나가서 뭔 짓을 해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집에 누워갖고 내가 챙겨야 될까 봐 걱정인 거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당장 우리 대주가 뭔가 질병이 들어와 있진 않아. 근데 여기도 혈압이 되게 엄마. 응? 질병이 있어요. 혈압, 당뇨 뭐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좀 챙겨주셔. 아셨죠? 지금 있어요. 약 먹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고 지금 당장 뭐 1, 2년 안에 우리 대주님이 질병이 와서 들어놓는다 소리는 안 나오니까 그거 얘기할게.